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영화가 아니라 책입니다. 책도 이만저만 힘든 책이 아닌데. 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자, 제 옆에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맞은편에 먼저 하면은 입시방송 먼저 하면은 입시방송 하고 집에 갈까봐 완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상현쌤을 그동안 못 모셨네요. 그죠? 응? 네, 그러니까 상현쌤이 좀 오셔야 되는데. 네, 상현쌤도 좀 오고, 그 다음에 영화는 또 우리 그 인수원장님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 한번 다시 모시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자, 뭐 다음에 한번 모시고요. 저도 귀찮아서 전화하기 좀 힘듭니다. 그죠? 저의 퇴근도 이제 가까워지겠군요. 저는 나중에 오시면. 저는 나중에 시인님과 한번. 아. 아, 우리 지영 시인님. 예. 아, 그 백석 할 때 안 불러줬다고 아주 쉬는 날이었어요. 급해 가지고 그냥 막 해 가지고 시인님과 한번 꼭 찍어 보고 싶어요. 연락을 하셨어야죠. 아, 그러면 나오나? 어, 아니요, 왜 꼭 안 하시고 맨날 그때 안 불러요. 아, 그 김세영 시인님이 실물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영풍문고에 어저께 갔더니만은 시인의 향기가 나는 향수를 팔더라고요. 책 향수.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백석의 향수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거 뿌리다니 백석처럼. 백석의 시의 향기가 난대. 아, 그거 신기한데. 예, 윤동주 시, 뭐 윤동주 향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예,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책값보다 비싸요. 에이, 향수가 그 정도면 비싼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향수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책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한 이유가, 에, 두께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설치고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가볍게 읽히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닌데. 자, 예. 세훈쌤, 이 책을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뭐 당연히 서울대 필독서죠? 아니요, 이거 서울대 필독서에 들어가진 않는데 굉장히 예, 예. 많은 이 기관들의 필독 도서로 선정이 되고 아, 있는 그래요? 도서긴 해요. 착각을 했네. 네. 예. 그러니까 서울대 필독서는 아니고 이거, 이 책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왜 우리 책을 선정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네, 이 책.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책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추천을 하니까 책이 괜찮을 거다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너무 조숙했다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없어서 네. 형이 갖다 놓은 책을 그냥 읽었어요. 여기서 깨알 그 집안에 대한 어떤 아니, 품격을 자랑하는 형이 거 이런 게 고등학교 3학년 저랑 두 살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고3이 아니고 아니 무슨 이럴 때 반전이네요. 이건 뭐 대학교만 3학년 뭐 이런 이래야 되는데 막 갑자기 어, 형 책을 읽은 거예요. 형 아니, 형은 몇 학년인데? 형 고3. 아니 근데 형이 갖다 놓은 책 중에서 곧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먼저 읽은 게 아니고 네.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책이 있어요. 그것도 영화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책을 저는 처음에 읽었거든요. 형이 그 책을 먼저 갖다 놔서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이 이후에 카잔차키스의 책들을 거의 대부분 다 샀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카잔차키스의 기본 되게 오래된 팬입니다. 근데 이 책을 지금 와서 이제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에 있었던 카잔차키스의 책들을 대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죠. 전체가 보통 영어 번역 아니면 중역 심지어는 프랑스어로 옮겨놓은 걸 다시 영어로 옮기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식으로 이 책이 번역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인 조르바만 해도 가장 유명한 번역은 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윤기 씨 번역이에요. 이윤기 씨 번역이 되게 오래됐고 되게 유명하고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건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 그전 제가 갖고 있었던 책은 고려원 번역인데 근데 그 책들을 접하다가 이 책이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어에서 원어에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요 책이 이 카잔차키스 이 옮기신 유재원 교수님도 말씀을 여기 책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카잔차키스가 이야기하는 여기 사용하는 어휘들이 너무 그리스 본토에다가 또 크레타 지역 방언에다가 막 되게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어휘들을 많이 사용을 해놔가지고
그 지역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지역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번역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아테네 대학에서 또 수학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어 쪽에 정통하신 분이라서 아 이분이 번역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다시 고르게 됐어요. 어떻던가요? 사실은 이은기 씨 번역의 향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역이 된 책들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역된 책들을 다시 원전에서 번역을 한다고 치더라도 중역된 책을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다 보면 그 책의 문체가 그대로 이렇게 더 씌워진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책도 아마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물론 이분이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밑에 주석 같은 거 보면 사실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주석을 그냥 그리스어로 그냥 달아버려요. 사람들이 못 읽거든요. 사실 그 알파벳을 그리스 알파벳을 못 읽는데 그걸 그대로 달아버리는 경우들 주석에서 되게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리스어에서 번역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은기 씨가 번역했던 그 문체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들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약간 더 좋은 번역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번역 이야기는 좀 요 정도 하고요. 예. 그 5월 28일이더라고요. 서점에 책 사러 갔더니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그리스인 조르바 딱 쳤더니 예. 책 세 권이 쭉 뜨는데 문학과 지성사가 5월 28일 날 예. 이렇게 딱 번역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따끈따끈하다 신간이다 신간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받았는데 생각 외로 잘 팔리는 장편 소설 코너에 예. 이 책이 진이연이 막쫙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쵸.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잘 몰랐던 작가의 작품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구나 그러면서 뭐 신기한 느낌으로 좀 한번 읽게 됐어요. 학생들한테는 뭐 논술이라든가 예. 어떤 고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추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아 실제로는 뭐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내용을 사실 줄거리 요약이 되게 힘든 책이에요. 이 책 줄거리는 줄거리라는 게 사실 없어요. 줄거리가 호흡이 긴 책이에요. 네. 이 책. 그러니까 어떤 사건 길어요. 위주로 간다기보다는 조르바와 주인공의 사고 위주로 돌아가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이해하는 아이들은 그 꽤 괜찮다. 생각이 많은 아이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런 어떤 이제 뭐 기승전결의 서사구조가 예, 있는 게 없어요. 아니니까 예. 사실 요약이 예.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용도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내용이 되게 어려운. 카잔자키스가 예. 기본적으로 심취해 있었던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크레타 예. 출신인데.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뭐 막 니체, 베르그송 막 이런 철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짬뽕돼서 지금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게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불교와 니체와 베르그송 이런 걸 다 통합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공산주의자. 네, 사회주의도 있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니체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유는 우리를 뭐 물리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그런 자유를 그걸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정말로 내 영혼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니체의 향기가 굉장히 많이 풍기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자유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궁금해서 과연 이게 그리스어 원전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자유라고 번역을 했겠죠. 예. 예, 근데 약간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칭 이해하는 그 자유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제가 여기 이거 사면서 이 책갈피를 한
받았던 게 있는데 왜 난 안 줬지? 이게 아마 서점마다 그 행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책갈피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영풍문고에서 샀어요. 저는 참고로. 아,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어로 써 있는 게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아마 발음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고전 제가 알고 있는 발음은 고전 그리스어 발음이라서 이게 아마 현대 그리스어 발음대로 하면 아마 에이미 레프테로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게 나는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에이미가 여기서 이제 비동사 영어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프테로스가 이게 이제 자유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는 아니에요. 예.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는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에 구속되지 않고 그냥 펄펄 날아가는 그런 식의 자유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노장 사상의 그러한 느낌과 불편하지만 어떤 맞아요. 해탈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나가지고 아 그래서 야 이 사람의 이 소설 속에 군데군데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 막시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책이 좀 저는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이 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광산을 개발하려고 정부화를 네. 꼬드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광산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노동자를 만나가지고 뭐 자본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를 막 계몽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막 이 주인공이 막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근데 조르바는 막 돈을 벌어야 되는데, 노동자들과 굴려가지고 광부 이렇게 해서 막 갈탄 캐고 해야 되는데, 막 자꾸 사장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서 둘이 약간 말다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가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어느 일요일 풍성한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나는 조르바를 믿고 나의 비밀 계획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조르바는 내 이야기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가끔 화가 나서 머리를 거세게 흔들기는 했지만 내 말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내 말 첫 마디에 술이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다. 내가 말을 끝내자 그가 신경질적으로 코수염을 두 가닥 뽑아 던지며 말했다. 날 이해하쇼 대장. 내가 보기에 대장 머리는 밀반죽인 듯해요. 나이가 몇이요? 35이요. 아, 그럼 영글긴 영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화가 나서 고집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인간을 믿지 않나요? 대장, 화내지 마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내가 인간을 믿는다면 하느님도 믿고 악마도 믿을 거요. 그러면 아주 귀찮아지죠. 세상이 엉망이 되고 나는 굳은 일에 휘말려 들 거예요, 대장. 이런 어떤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회주의적인 어떠한 계몽적인 이념을 갖다 놓고 지금 둘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만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딱 한 줄로 하는데 제가 소름이 도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 이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할 때 아마 근대 사상 그 어느 사상보다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마르크스주의거든요.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을 믿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신뢰가 있어요. 근대 철학 그 누구보다도 막시즘 자체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이런 한 줄 두 줄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넌 인간 안 믿니? 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굉장히 무게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책을 쓴 사람 자체는 정말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좀 청취자분들께서 미리 좀 알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게 2000년대 초반인가 1990년대인가 해가지고 수능 문제 중에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주의가 인간 이성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를 갖다 놓고 물은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들의 문제라가 뭐 사회주의적인 형태의 이념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념화 교육을 진행했을 때였기 때문에 수능 초창기 문제였죠. 그때 굉장히 많은 오답률을 가졌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때 당시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났던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수능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 왜 틀리지? 이러면서 근데 마르크스주의를 진짜 그걸 낸 사람도 웃긴 거죠. 마르크스주의를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사상이다. 뭐 그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으면 막시즘은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어떠한 논리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군데군데 끼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도 굉장히 그 서양인 치고는 불교 사상에 대해서 좀 정통하게 많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또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좀 하면서 사전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책을 또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예, 근데 그 사전 지식을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작가가 또 생각이 나냐면, 사전 지식으로 따지면 거의 움베르토 에코의 책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 같은 걸 읽다 보면, 이게 장미의 이름을 사실은 그거 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장미의 이름도 이윤기 씨가 번역을 했는데, 장미의 이름이 요구하는 배경 지식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사실 번역을 영어에서 해서 다행이지, 그냥 원래 움베르토 에코가 했던 이탈리아에서 번역을 했으면 이 번역이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어만 해도 막 거의 7개국어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한 명이 그냥 번역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어느 정도 진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근데 요 책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사상들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이 조르바가 얘기하는 거 혹은 이 사람, 이 주인공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거를 미리 좀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 외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그런 어떤 작가이긴 하지만 많이 들어보신 그런 작가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작가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깊이 있는 사상을 섭렵한 상태에서 좀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좀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그 해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자도 슬쩍 나오는 것 같고, 뭐 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조르바가 하는 이야기들의 이면, 그러니까 조르바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뭐야 이거 쓰레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유에 대해서 막 이제 이 사람이 난 자유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들이 앞부분에서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을 이제 이 크레타 섬에, 크레타가 저기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할 때 크레타 섬에 당시 그리스의 왕자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름으로 보면은 예우르기오스 1세의 차남이라고 하는데, 그 왕자가 와서 크레타에 자유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유가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은 살인과 끔찍한 짓거리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자유가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자유라는 거를 주는데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해야 자유가 온다고? 그렇다면 그 자유가 과연 정말 자유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조르바가 아무렇지도 않게 후툭툭 던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 조르바가 하는 것들로 보면서 자유에 대해서 막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런 조르바가 얘기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 자기 이 사람은 이 조르바가 표현하기로는 먹물이고 글쟁이고 계속 글만, 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조르바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 그런 식으로 글을 통해서, 네가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감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꽤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르바의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조르바의 이야기, 그 자유라는 것들을 조르바가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조르바의 행동이나 어떤 말들이 그런 자유와 어떻게 맞아떨어뜨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르바의 말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전 이 조르바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르바 이 책을 읽으면 조르바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현재 상태하고 조금 안 맞는 시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죠. 예, 행동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거 누가 이제 읽은 사람 중에 서평이 중년 남성을 위한 책이다. 거기에 대입해 보면.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중년 남성들은 중년 남성들은 그런 수 없어.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이래봤으면 이제 그러니까 공감한 거야. 아니야, 절대 이렇게 아니에요. 살아봤으면 좋겠다. 공감한 게. 내가 중년 남성인데 중년 남성들은 나의 아저씨를 좋아할 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근데 이미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르바는 60대예요.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물론 부러움이 있죠. 60대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편견을 깨나가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도 이 글쓴이처럼 여기 주인공처럼 자기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억압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이게 진짜로 깨달아가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점에서는 부처, 이 사람 지금 이 책 안에서 주인공은 부처에 대한 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부처와 계속해서 연관을 시키는 모습들이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구나.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다면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그 단 한 명의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불교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생노병사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고통과 노, 늙어가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병, 그 과정에서 병드는 고통과 사,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그 어떤 존재도 이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일단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 전제거든요. 이게 나와요, 이 책에. 육체적인 어떤 생로병사에 대한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불교적인 색채가 또 나타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끝없는 고뇌를 겪는다. 그 고뇌의 근원이 뭐냐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핵심 논리는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집착이 곧 고뇌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집착의 시작이 뭐냐면은 애욕과 무명이라고 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르바도 그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집착이 어디서 나오느냐? 애욕, 욕망과 무명. 그 욕망으로부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먼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딱 정확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사실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서 의지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이야기한 니체보다는 오히려 그 군데군데 불교적인 색채가 더 많이 나타났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책이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이해하지? 이런. 그리고 서양 애치고 이걸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도대체 이 책을 언제 썼는지를 한번 봤어요. 책을 읽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극히 좀 나름 최근의 책이더라고요. 현대적인 형태의 책이고. 2차 대전 시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 어떤 맥락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100명의 독자가 있으면 100가지의 감상평이 나올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이 책을 그러니까 즉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 책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건 없겠다. 일단 이런 책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꼭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 한마디로 꼭 한번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발원지라는 어떤 느낌들 때문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그 하나의 어떤 완성된 형태로 국가를 유지해왔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거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거의 400년간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최근이 근대에 이제 막 독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떠한 과정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조금 있다면은 이 책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군데군데만 오스만 투르크 얘기 나오고 예. 이러는데 이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이제 그 악기를 배우러 두루바가 가잖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그 투르크인이 어이 거만하게 야 그리스인 너 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무릎을 꿇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이렇게 열정은 있니? 이렇게 일단 질문하는 이 과정 자체에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있으면 훨씬 더 깨알 재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투, 굉장히 그 무게 있는 책이고, 좀 힘들지만, 힘든 만큼 참 의미있고, 나름 재미있는, 내가 좀 그렇게 좀 느꼈는데, 아, 우리 세훈쌤은 이 책이 어디가 그렇게, 이 작가가 어디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훈쌤의 심금을 울렸습니까? 아. 가만 보면 좀, 그 천재 아니에요? 천재? 맨날 천재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고1이 고1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고1이.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선 최후의 유혹이라고 번역 제목을 놓고 있던데 고려원에서 나왔던 제목으로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요. 근데 예수도 인간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는 책이거든요. 인간이면서 어떤 고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오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그런 소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때도 별다른 종교는 갖고 있지 않았었고 그런데 다른 접근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를 성인으로 바라보고 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모든 것을 초탈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냥 인간으로서 접근하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보여줬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카잔차키스의 책들을 진짜 거의 다 사면서 거의 다 읽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카잔차키스를 좋아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책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읽고 있다가 이 책을 딱 이제 새로 번역이 나왔다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면서 제가 샀죠. 그러면서 이걸 읽고 나서 알았던 사실이 저는 그 전까지 니코스 카잔차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카잔차키스라고 그게 원래 발음이다 이렇게 하길래 아 이게 이름이 원래 카잔차키스구나 이러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잔차키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넌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야? 1등은 도스토옙스키, 2등은 카잔차키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2등은 카잔차키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하죠.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누가 이세윤 이러면 저희가 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날 알고 있어도. 그래서 맵시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맥시마? 응? 차는 맥시마, 그렇죠? 맵시나는 예전에 그 대우차. 예,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 자꾸 맵시나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과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은 청취자분들께 드렸던 것 같아요. 가치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다 읽지. 그러니까 네, 소설인데 서사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아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책을 쭉 읽다 보면 나한테 와닿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잘 아는 분야에 약간 자문집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확 들어오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막 지나갈 수 있고 뭐 아마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 책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보지 말고 그냥 의식이 흐르는 대로 조르바처럼 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바로 접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약간 어렵겠다 싶으신 분들이 카잔차키스에 그래도 책을 좀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앞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미칼레스 대장이라는 책으로 읽었는데 미할리스 대장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는 크레타 혁명 시기의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노스 궁전에서라고 해서 그 예전에 테세우스 전설을 약간
현대화시켜서 그렇게 써놓은 책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호메로스로부터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읽으면 카잔자키스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먼저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천상의 두 나라라는 책에서 일본하고 중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동양에 대해서 다루고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약간은 오리엔탈리즘의 냄새가 좀 풍기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만해 한용운 선생을 만났어야 했어요. 달라. 그러면 동국대학교 지금 공상 세워줬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둘러 앉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네, 선불교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진울의 사상을 좀 이해한다거나 예. 이랬으면 아마 더 환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아이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되게 표시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 아까 표시한 거 다 얘기했거든요. 예, 어떤 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만한 내용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것저것 막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표시해놓은 제가 표시해놓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조르바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를 얘기하는 예 자유를 얘기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되게 많아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르바가 자유를 추구하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왜 도자기 빗다가 예, 예. 손가락 손가락이 방해가 되길래 손가락 잘라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통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자유 정말 자유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아 이게 참 이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닌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돼지 거세 나오잖아요. 예, 돼지 이렇게 그 예, 거세, 맞아요. 그 거세한 돼지 그걸로 이제 음식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돼지가 뚫쳐나와 그 돼지는 내가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웃겨 있어. 막 숫돼지들을 거세해가지고 그 거세한 그 부속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녀석이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예. 한 마리가. 예.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들을 쳐다보는데 아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를 얘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이 책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니체만 계속 나오는데 예. 이분의 가장 이 책의 사상의 뭐 배경에 니체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어떤 책을 실제로 보면서 나는 아닌데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진 게 뭐였냐면은 그 대목이었어요. 그 손가락 자른 대목. 이게 유명해요. 불교의 어떤 선사상에서 불교가 이제 참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선종이라는 표현이 있고 교종이라는 표현이 예. 있어요. 그래서 교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자예요. 공부하자. 그러니까 이 교종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삼장법사예요.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 불경을 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교정적 시각이에요. 그렇죠.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고려시대 때 그러한 대장경을 간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의 말씀을 온 누리에 퍼쳐서 결국 세상의 극락을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선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리학적인 요소도 살짝 일부 있고요. 그 이제 결국은 그러한 선종이 이후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도교적인 형태의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면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 자체는 선을 강조하고 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깨우침을 얻겠다. 깨우침이라고 하는 게 부분 부분 오겠냐. 한 번에 오는 거지. 이게 도노 돈수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튼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마예요, 달마. 달마가 9년간 소림사에서 면벽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깨우침을 얻고 그래서 결국은
아, 도대체 이게 맨날 참선만 하니까 얼마나 다리에 힘도 없고 막 근육은 사라지겠어요. 그래갖고 소림사 승려들에게 무공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날 소림무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불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종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신마라는 게 끼잖아요. 막 내 마음속에 이제 막 수많은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유명한 스님이 이제 그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너는 해탈을 할 수 있는데 네가 해탈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숫돼지 거세당하기 전에 숫돼지가 갖고 있었던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 거세를 해서 내시가 되면 네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음보살이 참선하는 도중에 나타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미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마귀가 나오면 마귀를 죽여라. 어쨌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떠한 느낌을 보면서 저는 이 조르반을 보면서 느낀 건데 내가 도자기를 빚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은 달라서 근데 도자기를 빚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손가락이 이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맥락이 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 도대체가 불교를 얼마나 공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서양인이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형태의 어떠한 불교적인 색채에 대한 공부까지도 했나?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좀 갖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니체나 베르그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와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다고 인디들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일천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니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베르그송 특히나 그리고 이제 그 니체가 영향받은 뭐 쇼펜하우나 이런 예. 사람들 실제로 이제 불교에 영향을 예. 그렇죠. 받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불교 공부를 떠나서 이제 사실 이분이 그 프랑스 유학할 때 니체 굉장히 심취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비슷해졌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둘 사이의 철학도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과연 그 조르바가 자유로워졌느냐? 그게 하나씩 하나씩이 다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도 이제 가르치는데 이 그 작가는 카잔자키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 예. 뭐 그거 갖다가 왜 손가락을 자른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조르바라는 인간 자체가 자유를 향해 가는 하나의 여정과 과정으로서 이제 넓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가 인간이 인간의 어떠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서양이 없구나 뭐 이런 어떠한 느낌을 좀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된 책이었어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소설로 접근을 했는데 소설이 이렇게 힘들면 안 읽기가 되네. 힘들어 이렇게 네, 되는 아유, 경우도 있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술술 잘 읽었거든요. 아 이게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쭉 잘 읽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이 책을 그 전에 되게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추천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얘들이 과연 이해하면서 읽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접해본다는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이 책은 뭐 각자의 수준과 예.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입시적인 얘기로 바로 돌아가가지고 죄송한데 만약에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저는 이제 폐지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논술이라는 시험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책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논술 시험을 내면은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학생의 어떤 레벨 차이가 인식의 폭 자체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표시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씩 좀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죠. 뭘 또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게 아닌가요? 이게 본격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막 툭 던지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자꾸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맵 신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붙여놓은 얘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붙여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손가락 자르는 내용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조르바가 이제 자기가 조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신부들로부터도 벗어나고 돈으로부터도 벗어나고 탈탈 먼지를 털었죠. 세월이 흐를수록 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난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돼갑니다.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자유로워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이 조르바가 네. 생각하는 사람이 과정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근데 이 조르바가 보기에 작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술 화자는 아직 사람이 덜 된 사람이고죠. 그러면서 계속 책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욕한다고 해야 되나? 비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조르바의 삶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 나는 계속 글 안에 갇혀가지고 뭔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르바는 그걸 쉽게 벗어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 사람이 이건 뭐 스포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죽는 사람이 이제 여자들이 있잖아요. 과부가 한 명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블리나도 죽죠.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 부블리나가 죽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랑 되게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고 막 이 여자는 조르바한테 결혼하자고 계속 조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갈 때도 그냥 딴 데 갔다가 어디 뭐 자기 일 보러 간다고 딴 데 놀러 가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건데 그에 비해서 이 주인공은 그게 너무 그 사람 어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미련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과부의 이름이 이제 오르탕스라는 사람인데 오르탕스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르탕스가 신었던 슬리퍼가 있어요. 그 슬리퍼를 보고서 모두 약탈당했고 오직 방 한 구석에 달아빠지고 조그만 술이 달린 빨강 슬리퍼 한 켤레만 놓여 있었다. 슬리퍼는 아직도 충성스럽게 자기 여주인의 발 모양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형편없는 슬리퍼만이 인간들의 어떤 영혼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며 온갖 수모를 다 당했던 사랑했던 발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번에 조르바는 아 나도 고통을 받지만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냐고 비난을 해요. 그렇게 비난하고 나니까 조르바가 나는 미래의 일을 찾을 뿐이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만 나는 충실한 거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사이에 어떤 사고방식 차이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 오르탕스라는 여인 죽은 다음에 보여지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의 내용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 아, 이 사람 자유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걸 자유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를 정말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계속 느껴요. 그냥 첫 번째 아, 와 자유를 이렇게 얘기해 이거 되게 대단한 책인데 그랬는데 뒤에 또 나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의미만 찾아가도 사실은 이 책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뭐 방송 마무리 멘트 수준입니다. 네, 너무 그 좋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책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요 느낌을 마무리로 하시죠. 되게 내용 괜찮은데.
아, 예. 완쌤은 어떤 뭐 예전에 읽었던 이 느낌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세요?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이거 옛날에 중학생 때 이제 영화. 중학생 때요? 이 영화가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되게 오래된 영화죠. 안소니 퀸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중학생은 원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 저는 중학생 때 청불 영화 다 봤어요. 어, 못 봤을 수도. 그러니까 못 봤을 못 봐야 되는 못 봐야 되는 영화인데 청불. 보셨을 네. 거예요. 네. 요게 근데 이제 이 내용물을 이제 영화는 사실 이제 영화 음악하신 분이 되게 유명한. 예, 맞아요. 니키스 테오도라키스라고 당대 이제 그 현대 그리스 음악을 이제 알리신 분인데 요 분이 이제 요 영화도 유명한데 요거 전에 페드라라고. 네, 알아요, 저. 어, 그쵸. 아, 그건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 알면은 이제 그쵸. 그쵸. 그 그리스 신화를 네, 이제 네, 그 소재로 한 거죠. 소재로 한 건데 그 영화는 정말 빼박 청부인 영화인데 예. 그 영화 이제 음악도 되게 괜찮고 이제. 사실 되게 유명한 게 뒤에 이제 Z라고 네. 이제 정치 영화 이제 아주 이제 초좌파 영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영화도 영화인데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저도 이제 하도 유명하다니까 이제 책 읽은 게 있었는데 요게 좀 읽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시기에 따라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문학 작품은 읽다 보면 이제 안 보이던 사람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사실 어린 왕자 읽었을 때인데 어린 왕자가 이제 어린 왕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 조금 들어서 읽었을 때는 사실 비행사가 좀 보이더라고요. 어린 왕자를 읽다 보니까 비행사라는 사람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비행사가 그 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 중간 저정의 그 뭐 머뭇머뭇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그 마치 작가의 모습 같은 이제 그런 비행사가 이제 보였던 적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봤을 때 그리스인 조르바 이제 조르바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 작가인 나라는 사람이 좀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전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니체 영향을 받은 이제 비극의 탄생에서 보듯이 디오니소스적 인간형, 저기 아폴론적인 인간형의 전형적인 대립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책에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조르바가 얘기를 하고 작가가 무조건 나가 받아줬고 그냥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조르바를 통해서 나도 변화하지만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조르바도 같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요소와 아플론적인 요소의 대립을 통해서 발전을 하듯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것들이 아니고 주변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제 대립적인 요소들을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예, 아까 그 영화 얘기 나와서 말씀이지만 영화 이게 주인공이 안소니 퀸이 더 이상 조르바일 그렇죠.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인데 실제로 그 당시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적 리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장르의 영화들이 문학 작품을 얼마나 잘 재현해내는가가 관건이 되는 그런 장르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최고의 욕 같은 작품들도 이제 영화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화가 그 문학 작품을 잘 재현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꼭 한 번쯤은 꼭 다뤄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사실은 굉장히 예술 강국이긴 하지만 예. 또 이제 당시 이제 이 조르바 나왔던 시대에 보면 이제 50년대나 60년대를 보면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메카시즘 때문에 넘어오신 또 감독들이 굉장히 예. 또 프랑스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또 썼었죠. 예. 예. 그렇죠.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청취자분들 영화 봐요, 책 안 보고. 영화를 보셔도 될 것 같은 작품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또 느낌이 또 다르긴 하죠. 다르죠. 아. 네. 근데 또 영화 보시면 또 책을 읽고 느낌이?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성인들은 이제 페드라 같은 것 다르죠. 네,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고등학생이 더 좋아하는 영화. 자꾸 아니 청취자분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책은 인류에는 수많은 형태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갖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떠한 거창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